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KBFD 뉴스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11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하와이 한인 시민권자 연맹이 지난 토요일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난 4년간 유권자 등록 운동에 앞장서온 하와이 한미 시민권자 연맹이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총선거에 대비하여 여러 한인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정치력을 신장을 기르기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시민권자 연맹이 주최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세미나에는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대양 전 주대법원장은 한인사회가 보다 큰 이민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력 신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lways very important for any immigrant community to help the larger community. It has to be that way. Or else there is no significance to the presence of the Korean community. They have to help the larger community to assimilate. 정치 참여를 통한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은 우리 세대의 삶뿐만 아니라 차세대들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올 11월 선거에 더 많은 한인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보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